나는 왜 나일까라는 이야기 첫 번째. 오늘의 나가 어제의 나와 같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제의 내 신체와 오늘의 내 신체가 같으니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체크하죠. 신체가 같으니까.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물론 하나 더 나올 거지만 시작해 봅시다. 동일성의 토대. 동일성이라는 말에다가 빨간색 체크.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소가 있다. 어느 날 테세우스라는 이름의 배를 소유한 선주가 배를 수리하러 왔다. 나무로만 만들어져 있어. 조선소 사람들은 이 배의 낡은 널빤지 하나를 새 널빤지로 바꿨지. 며칠 뒤에 배 선주는 또 배의 널빤지 하나를 새 걸로 바꿔. 잊을만 하면 조선소에 와서 널빤지를 바꾸지. 조선소에선 테세우스 배에서 교체한 널빤지를 버리지 않고 창고에 모아둬. 몇 년이 지나 결국 테세우스의 배를 구성하던 원래의 널빤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새 널빤지로 바뀌었지. 그리고 조선소에서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널빤지로 테세우스의 배와 똑같은 배를 조립했어. 무슨 상황이 벌어졌어? 테세우스의 배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됐어.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두배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까? 물어봄으로써 너무 궁금한데? 이렇게. 질문의 방식, 화제를 부각하고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물어보면 전부 다 이거야. 어떤 글이든. 사실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배의 선주에게는 수리를 끝난 배, 골동품 상에게는 헛널빤지로 조립한 배가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 것이다. 어떤 쪽이 진짜인지는 관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체크를 이렇게 할까요? 자, 어떤 게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까? 정답은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관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선주와 골동품은 관심이 다르므로 그들에게 두 배는 똑같은 배가 아니다. 자, 그러면 만약 새로 조립한 배가 원래의 배와 다르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부터 다르다고 봐야 할까? 골동품 상은 널빤지가 30% 정도만 교체된 배는 진품이 아니라고 할까? 50%는 어때? 80%는 어때? 어느 시점부터는 진품과 모조품이 구분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동일성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조금씩 변화하는 테세우스의 배를 원래의 배와 같은 배라고 볼수 있느냐 문제다. 극단적으로 보면 널빤지 하나만 바꿔도 그건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야라고 할수 있어. 사람도 테세우스 배처럼 끊임없이 변해. 피부는 벗겨지고 4주마다 새로운 피부로 바뀌어. 뼈는 7년 걸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7년 전의 내가 아닌 것이 된다. 즉, 7년 전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나는 둘이 뭐가 달라? 서로 신체가 달라. 신체가 달라. 신체가 달라. 내가 변했지만, 신체가 변했지만, 그때의 나가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때의 근거는 무엇일까? 그 문제는 개인 동일성 문제다. 놓치기 쉽지만 여기도 전제가 있죠. 7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야. 7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야. 왜? 개인 동일성이니까. 인간에게 적용된 동일성 문제라서 인간 동일성 또는 자아 동일성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동일성 문제를 다루려면 우선, 그렇지, 같다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자, 색깔 좀 구분할게요. 여기에서의 같다.
우리는 저 시계는 내 시계와 같다, 같은 시계다라고 할 때의 같다와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 영화 스파이더맨의 극중 이름물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의 같다가 서로 다른 뜻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요 같다는 다른 같다야. 저 시계는 내 시계와 같은 시계다일 때의 같다는 같은 종류거나 특징이 비슷하다라는 뜻이고, 피터 파커는 스파이더맨과 같다라고 할땐 완전히 같은 개체다. 같은 종류일 때에는 질적 동일성이라고 부르고, 완전히 같은 개체일 때에는 수적 동일성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수적 동일성은 그냥 한 개다. 이거야. 한 개다. 하나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수적 한 개밖에 없다. 라고 부른다. 두 개체가 비슷하다라는 것은 질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거고, 두 개체가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은 수적으로 하나다라는 점이다. 죄송. 질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완전히 똑같다는 수적으로 하나다. 개인 동일성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수적 동일성이다. 수적 동일성. 하늘색. 다음, 개인 동일성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수적 동일성. 영화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가 사실은 스파이더맨과 같은 사람이고,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 개밥바라기가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샛별과 같은 별이라는 것, 개밥바라기, 샛별, 같은 거라는 것, 전부 다 수적 동일성이다. 자,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 무슨 내용? 수적 동일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며 무엇이 수적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지 생각해 보자. 다음 문단에 이제 뭐 나올 거예요? 수적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근거. 요게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다. 옆에 오른쪽으로 와서 한번더 정리할게요. 질적 동일성, 노란색. 종류가 같거나 특징이 비슷한 것, 질적으로 비슷하다. 수적 동일성, 민트색, 완전히 같은 체계다. 두 개체가 수적으로 하나다. 그래서 옆에 제가 옆에 한 개다라고 써드린 이유가 그거야. 한 개다. 동일성의 문제는 빨간색, 수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개인 동일성을 판단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한 거지. 완전히 같은 개체다. 뭐가 같아야 완전히 같은 개체인데? 7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뭐가 같은데? 라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말 자체는 중요해요. 질적 동일성이 아니라 수적 동일성이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이유는 질적 동일성은 비슷한 거고, 수적 동일성은 완전히 같은 하나의 개체인 거니까. 동일성 이야기하려면 완전히 같은 거 얘기해야지. 다음 페이지. 신체 이론과 영혼 이론. 신체가 같으면 같은 거야. 영혼이 같으면 같은 거야. 이제 그 이론이겠지. 개인 동일성 문제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대답은 사람의 몸, 곧 신체가 동일성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다. 사람의 몸, 곧 신체가 동일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겉모습 밑줄,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을 다시 네모 신체 이론이다. 그런데 신체 이론은 있어. 문제가 있어. 어떤 사람이 10년의 시간이 흘러 용모나 체격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10년 전그 사람과 10년 후그 사람이 동일한 개인이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어.
나 작년 이맘때쯤 찍은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우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몸으로 다니고 있었더라고. 이렇게. 그때와 내가 지금의 다른 난가? 신체는 달라졌는데, 신체 이론에 따르면 그때 나랑 지금 나는 다른 나야.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이렇게. 따라서 신체 이론은 약간 세련되게 변명할 필요가 있다. 신체가 다르더라도 이 말이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시공간에 연속되어 있다면 동일한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 즉, 신체 이론 정리합시다. 신체 이론. 그 둘은 동일한 존재다. 시간과 공간이 단절되지 않은 신체에서 개인 동일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온 몸뚱아리면 똑같은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얘기는 흘러가는 거야. 사람의 몸이 같으면, 같은 신체면, 같은 사람이지. 체격이나 용모가 변했다면, 좋아. 시간과 공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면, 그렇게. 그랬더니 또 누가 시간, 여기, 신체 이론에 질문을 하는 거지. 자, 다음 상황은 어때? 어느 한 나라의 왕자가 있어 우연히 본적 있는 거지가 어떻게 사는지 항상 궁금했지. 거지는 왕자가 되고 싶어 했어.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져서 서로의 몸이 바뀌었다. 왕자의 몸에 거지의 기억과 성격이. 거지의 얼굴과 몸에 왕자의 기억과 성격이 가지고 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영화 드라마 만화에서 자주 소개되는데 대체로 서로의 영혼이 맞바뀌어 생긴 현상으로 해석을 한다. 영혼. 정말로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의 몸, 신체가 변화하더라도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 영혼이 같기 때문이다. 영혼을 근거로 동일성 판단하는 이론을 영혼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영혼 이론 좋다 이거야. 영혼이라는 게 사람들이 질문하지. 근데 영혼이라는 게 진짜 있어? 영혼 본적 있어? 본 적도 없는 걸 근거로 삼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영혼 이론은 개인 동일성을 판단하는 손쉬운 이론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영혼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즉, 지금 읽은 요 문단의 내용은 뭐냐? 신체가 시공간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어졌다면 그거 개인 동일성이 보장된다. 같은 존재라고 봐도 된다. 다음, 영혼 이론. 영혼이 같다면 그거 같은 사람이다. 개인 동일성이 보장이 된다. 영혼이 같으면 개인 동일성이 보장이 된다. 근데 영혼을 본고 확인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신체로서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영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해야지. 뭐가 등장해? 심리가 같으면 그거 같은 사람이다. 이거야. 우리가 흔히 쓰는 심리랑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넘어가기 전에 왼쪽 봅시다. 개인 동일성 문제에서 빨간색 밑줄이에요. 신체 이론의 한계. 사람의 겉모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니까, 달라진다. 영혼 이론의 한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등장한 게 심리 이론.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뇌를 이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 가끔 만화에 그런 거 있지. 엄청 재벌의 회장님인데 늙은이야. 젊은 청년 하나 납치해 가지고 뇌를 바꿔서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뭐 그런 거지.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뇌를 이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시다. 포인트 단어는 뇌예요. 근데 여기에선 뇌가 아니라
기억 등의 심리적 특성인 거야. 저 몸뚱아리에 나의 심리적 특성을 집어넣는 거지. 나의 기억을 집어넣는 거야. 저 몸에.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뇌를 맞바꾸었다고 하자. 신체는 그대로 두고 뇌만 바꾸는 것이다. 서로의 뇌를 바꾼 뒤 남자와 여자의 지인들은 이것을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 여자 몸인데 남자의 영혼이, 남자의 뇌가 들어있어. 그거 여자라고 부를 거야? 남자라고 부를 거야? 아니, 고민되는데. 이거지. 심리 이론에 따르면 뇌에 따라서 부르면 돼. 심리 이론에 따르면. 전후 사정을 안다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남자의 신체를 가진 사람을 여자라고 여긴다. 반대의 경우도 그렇겠지. 왜냐? 외모만 남자일 뿐 여자의 기억을 갖고 있으며 여자의 버릇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이 같으면 버릇이 같으면 같은 사람이다. 이처럼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신체가 아니라 기억, 버릇, 느낌 따위의 심리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심리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이론도 약간은 좀 세련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 아까 세련되게 다듬어야 되는 건 뭐였었지? 신체이론. 신체이론도 좀 세련되게 다듬을 필요가 있었어. 어떤 사람이 고등학생 시절 봉사활동하다 불현듯 어린 시절 집에서 음식을 만든 기억이 났다고 하자. 그리고 시간이 더욱 흘러 40대가 된 그는 고등학교 시절의 봉사활동은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어린 시절 음식을 만들었던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여기 봐. 기억, 버릇, 느낌이 같으면 같은 사람인데 지금은 과거에 그 기억이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 이렇게 태클을 걸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다듬어 봅시다. 심리 이론에 따르면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해 그 지금의 그와는 다른 사람이야. 자, 여기에서 개인 동일성이 보장되려면 그렇지. 신체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덧붙였듯 심리 이론도 기억의 연속성을 강조해야 한다. 기억의 연속성. 즉, 현재의 나는 작년의 기억 모두를 아니지만 상당 부분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기억. 작년의 나는 재작년의 기억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현재의 나는 어릴 적 기억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중간 고리가 나를 서로 연결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 이론에서는 꼭 기억만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기억 말고 한 개인의 행동, 말버릇, 태도를 종합해서 동일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기억이 끊겨도 성격이 바뀌어도 체크. 띄엄띄엄 있는 성격, 기억, 버릇이 과거와 나를 같은 사람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동일성의 난제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똑같은 기억, 행동,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제 그 문제야. 쉽게 얘기하면 복제인간 문제가 등장하는 거지. 동일성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복제인간이다. 자, 여기에서의 복제인간은 신체, 심리 특성까지 복제된 경우의 복제야. 기억이 똑같아. 이렇게. 이때 복제의 대상이 된 원래 사람과 복제인간 사이에서는 그렇지. 신체 심리 상태가 차이가 없어. 진짜 똑같아. 그러면 신체 이론에 의해서도 동일한 인간이 둘이야. 심리 이론에 봤었을 때도 동일한 인간이 둘이야.
이게 왜 문제가 돼? 개인 동일성 문제는 수적 동일성.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두 개가 있어. 동시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람은 질적으로 동일할 수는 있지만 수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난감하지. 그런데 심리이론에서는 이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두 명이 생기는 경우에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다시 말해, 특정한 한 사람과 심리적으로 같은 사람이 생겼다면 새로 생겨난 사람은 동일한 사람, 원래의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누가 얘기해? 완전히 복제를 해서 똑같이 복제를 해서 심리와 신체가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하지만 심리 이론가들은 아니, 니들은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둘이 다른 거야라고 그냥 얘기해 버려. 그러면 얘도 수적으로 하나, 복제된 것도 수적으로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똑같아요라고 누가 얘기를 해도 심리 이론에 따르면 아니야, 똑같지 않아. 그냥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해, 특정한 한 사람과 심리적으로 같은 사람이 생겼다면 새로 생겨난 사람은 원래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동일성 개념이 1대1의 관계였는데, 오케이, 이제는 동일성의 관념이 1대2 관계에서도 성립한다라고 보는 것이다. 동일성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죠. 원래의 사람과 복제되어 새로 생겨난 사람은 앞으로 다른 삶 살고,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가능성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달라져? 심리가 달라져. 심리가 달라져. 심리가 달라져. 심리 이론상 동일하지 않은 관계야. 그렇다면 이 둘은 동일하다고 할수 있을까? 복제 인간은 여러 영화나 만화를 보면 복제된 인간이 생각하지. 나는 누구지? 여기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나일까? 나는 왜 나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옆에 동일성 개념이 빨간색으로 체크합시다. 동일성 개념이 1대2 관계에서도 성립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한 개체의 고유한 특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체에 모두 해당된다라는 것이다. 내 특징이 이 몸에도 있고 저 몸에도 있고. 내 특징이 이 몸에도 있고 저 몸에도 있고 내 특징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른 말로 수적 동일성은 더 이상 개인 동일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1대1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1대2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여기는 네모칠 거예요. 복제 인간 사례에서 드러나는 동일성 판단의 난제. 복제 인간, 신체 심리 이론상으로는 동일해. 이말 중요한 거야. 신체 심리 이론으로는 동일해. 즉, 수적 동일성, 1대1이 부정이 돼. 하지만 둘은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갖게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동일성이 인정된 개체가 다시 동일하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하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개인 동일성의 문제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가 문제다. 그렇지. 개인 동일성 문제를 다룰 때 문제가 되는 건 질적 동일성이 아니라 수적 동일성이죠. 복제 인간의 경우
원래의 인간과 막 생겨난 복제 인간 사이에는 신체로나 심리 상태로 보나 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이 문장 시험 내기 딱 좋죠. 어디를 바꿔? 신체, 심리. 요렇게 두 군데. 개인 동일성 이론 세 가지 설명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신체 이론에서는 겉모습이 같은가? 영혼 이론에서는 영혼이 같은가? 심리 이론에서는 기억, 버릇, 느낌, 태도가 같은가? 이거지. 옆에 거, 내 머릿속 지우개. 영화 이야기가 나올 거고. 아, 죄송해요. 신체 이론의 한계, 한계에다가 별표. 겉모습은 시간이 흐르면 달라진다. 영혼은 확인할 수가 없다. 기억 습관은 변한다. 그게 각각의 한계. 내 머릿속 지우개에서 건망증이 심한 수진은 손예진. 편의점에 두고 나온 음료와 지갑을 찾으러 갔다 철수와 마주친다. 정우성. 수진과 철수는 운명적인 만남을 이어가다가 이술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거지. 결혼을 한다. 건망증이 심해지고 뇌가 점점 죽어간다고 알려준다. 수진은 완전히 기억을 잃고, 잘 보세요. 기억을 잃고. 철수를 난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한다.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 이론에 따르면 이 수진이랑 저 수진이랑 같은가? 같지. 신체 이론에서는 같지. 심리 이론에서는 같은가? 기억이 다르니까 같은 사람 아니다라고 해야 돼. 심리 이론에서는 같은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영혼 이론은 얘기하지도 않았네. 이렇게. 다음 페이지. 개인 동일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인문학적 세계관을 살펴보죠. 다음을 바탕으로 동일성 문제에서 신체 이론과 영혼 이론이 등장한 걸 생각해 봅시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신체와는 별도로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영혼의 능력의 근원이 영혼, 혹은 능력의 근원, 영혼, 푸시케라고 여겼고, 오늘날엔 이것을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플라톤은 영혼이 신체가 머무는 물질 세계와 분리된 세계에 있다고 믿었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추종자는 신체와 영혼은 떼어낼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신체 이론, 영혼 이론이 등장한 이유는 뭐예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라고 믿으니까. 신체는 눈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구성 요소가 신체와 영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죠. 개인 동일성과 관련된 로크의 견해입니다. 이제 로크가 이야기를 해요. 영혼으로 동일성의 기준을 삼으면 좋아. 두 신체의 하나의 영혼이 존재할 수 있지. 그냥 가정하는 거야. 과거에 살았던 동일한 영혼이 현재의 다른 신체에 깃드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얼토당토않다라고 니들 얘기할 수 있지만, 영혼은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구별되는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구별되는 인격의 동일성. 여기서의 인간의 동일성이란 신체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로크는 감각과 지각에 대해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를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의식이 없는 신체는 인간. 그러니까 인격이랑 인간은 둘이 서로 좀 달라. 자기의식을 가진 비실체적인 존재를 인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자, 그럼 체크합시다. 감각과 자가 지각에 대해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 인격.
자기의식을 가진 비실체적 존재를 인격이라고 규정하며, 인격이야말로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봐. 자기의식. 자기의식. 다른 말로 뭐로 바꿀까? 심리. 심리지. 로크는 개인 동일성의 기준을 인격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심리 이론과 유사한 겁니다. 자기의식. 옆에다가 자기의식은 심리. 이렇게 쓰면 되지. 의식입니다. 신체 아니잖아요? 영혼 아니잖아? 나를 나로 존재하는 것이 뭔지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세용이라고 확인. 됐고, 다음. 2008년 소실됐다가 2013년 복원이 된 숭례문 사진입니다. 이거 술 처먹은 놈이 여기에 불 질렀었던 혹시 사건 기억나요? 화재로 소실되기 이전의 숭례문과 복원 이후의 숭례문이 같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동일하지.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동일하지 않지. 그때와는 재료도 다르고 완벽하게 똑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뭘로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가 있겠지. 됐어. 다음 시각상 개념상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프린트 그대로 좀 들고 오셔야 합니다. 일단 정치.